고수들은 항상 이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하이런 게임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설령 이제 공이 어려웠을 때 수비로 간다 하더라도 아, 어떤 식으로 수비를 세우는구나라는 걸좀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관전의 재미가 좀 있을 거예요. 네, 자, 큐를 내려놓고 지금 원 쿠션 지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자, 최대한 뽑아보면 충분히 나오죠? 아, 아, 좋습니다. 네, 좋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톡 봤을 때는 이거 이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뽑아낸 거죠? 네, 그렇죠. 자, 수구 출발 지점에서 회전이 거의 맥시멈으로 들어간 상태로, 네. 네. 한계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. 그렇죠. 그런 걸 모르면 사실 이제 없는 걸 치기도 하고 그러는 네. 거잖아요. 이제 간혹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네. 고점자 입장에서 보면 저 공을 없는 공인데 계속 이제 치고 있는 걸 보면 그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. 그렇죠. 다시 한번 뱅크샷. 아, 좋아요. 정확합니다. 네. 좋습니다. 자. 아, 이렇게 해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뱅크샷 두 개로 깔끔하게 네, 끝냈어요. 마무리가 네. 됐습니다. 자, 뭐 경기 초반에 조지오 마민캄 에이스 두 명의 선수가 나온 NH 노블 카드가 네. 좀 객관적으로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11정 경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워낙 뭐 단기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흐름 타고 뱅크샷 몇 개가 연이어 나오면 좀 마무리가 됩니다. 은근히 나이가 리드를 하면서 조지오 마민캄의 NH 노블 카드 그린포스를 상대로 11대 8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.